할렐루야,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부활의 신앙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도전하신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대언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에 이 신앙이 우리의 뼛속같이 각인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선언들과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기 힘든 이적과 선언이 있다면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라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선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그것도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존재를 앞에 내놓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선언, 이건 정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이고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무서운 실존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대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철학과 문학과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이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인 거죠. 자, 더구나 이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 종교라면 뭐 불교나 유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종교의 핵심은 죽음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희화화시키거나 쉽게 얘기해서 이 죽음의 실체에 대한 강한 도전보다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자 하는 정도로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상가 죽음이 하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는 거나 죽는 것이나 그게다 그게 그거다 라는 식으로 일직선시켜서 죽음의 문제를 희화화시키고 왠지 모르게 죽음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살아있을 때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이런 태도를 취하였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죽음을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죽음 자체를 죽이는 정공법을 택하여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가장 확실히 해결하고 가장 확실히 보장하고 가장 확실하게 실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성과 역동성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일 첫째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으로 보여준 죽음에 대한 도전에 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한 이도 없고 또 피하려고 한 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대적할 수도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희화화시키고 종교화시킨다 해도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대로 둔 채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바꾸거나 또는 수능게 하거나 그 다음에 철학이나 정결한 모습으로 죽음에 관해서 여러 모습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어떤 것도 해결점은 없었던 거죠. 자, 주님은 여기에 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걸었는데 그런 질병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었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는 장례까지 치러졌고, 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예법대로 무덤에 넣고 돌로 완전히 봉인하여서 이제 4일이 흘렀기 때문에 시체는 부패되어서 냄새가 났고, 이제 완벽하게 세상 말로 완벽하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덜 죽었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이라면,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금방 죽었으나 금방 이게 이 CPR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완벽하게 죽은 상태,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완벽하게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을 논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죽음에 관해서 도전하러 가실 때에 주님의 인식은, 자,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인식은 잠든 것이다, 잠든 존재는 깨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잠든 자들이 깨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주께서 재림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이가 완벽하게 죽은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접근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생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마르다의 반응은, 예, 압니다. 자, 예,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시에 다시 살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마지막 날에는 살지만 지금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나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지금 이 순간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난다고 믿어야,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못 믿겠지만 나중에는 되겠지, 이건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으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바로 죽음을 향해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통해서 살아나라, 소생하라, 나오라 라고 외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직 장사 지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치더라도 장사까지 지내서 돌까지 막아서 완전히 봉인이 끝난 상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의 시체에 가서 나오라 라고 외친 존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이 외침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어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실제를 향하여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침으로써 내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바로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심을 실체적으로 임상체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추라이한 존재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것은 단순히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만 하면 뭐합니까? 또 다시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단순히 소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자, 무릇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대성이 있는데, 자, 그 일을 지금 바로 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부활과 생명임을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지금 선언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보고 실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부터 하는 사람 보고, 왜냐? 나중에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분명히 실없는 사람이 될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말부터 앞세우는 데 선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말부터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32,500가지에 달하는 이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실현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열매를 맺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부터 앞세우는 걸 통해서 자신이 참신이심을 증명해 오셨던 겁니다. 오늘도 시체를 살리기 전에 벌써 말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 심에서 한 말씀이 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조건은 모든 조건을 믿는 자예요. 이 모든 조건은 믿는 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신학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안식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안식교인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이 영원하다, 영생 불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히랍의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 예수를 안 믿는 존재의 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게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지옥을 부인하는 겁니다. 안식교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의 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순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성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교회는 이 영 자체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이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요 우리 모두 항구적인 존재예요.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옥에서 영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영혼의 조건은 반드시 믿는 자에 한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선언을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시면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이것은 믿는 자의 한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예수께서 이 선언하신 이 선언을 믿을 때에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껏 소생이란 의미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병원에서는 1960년 이후에 CPR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금방 숨이 끊어져도 가슴에 이 흉부를 압박하여서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드는 이 CPR 기술이 1960년대부터 병원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방 숨이 끊어진 사람들도 이 CPR을 잘하면 살아나는 것을 뭐 자주 볼 수 있고, 이제는 병원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수많은 이 체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이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의 진위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이 체험이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소생한 존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시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무덤을 열고 나온 소생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주님의 선언은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사인을 붙일 때 rise again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생이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자, 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봐보면,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기 직전에 이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덤에 있었던 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생입니다. 자, 이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사람들도 다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 나사로가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이 나사로도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살아난 이 나사로도 이게 부활이 아니야. 이거는 소생이지. 자, 지금 오늘 일어난 이 나사로도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고, 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이것도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자, 소생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부활이나? 자, 이 주님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여기 이 나사로나 이 자던 성도들은 다시 썩을 육신으로 다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부활이 바로 부활인 것이며, 또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 죽을 육체가 이 썩어질 이 육체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신령한 육체로 입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과 소생을 결코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부활의 모습도 두 가지 부활의 형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또 탁월한 것은, 자,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해도 석가모니가 오기 이전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돌을 아무리 닦아도 석가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석가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석가가 오란 이후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참고할 수 있지만 오기 이전의 사람한테는 어떤 일도 석가가 할 수 없습니다. 석가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종교인들도 어떤 그 종교의 교주들도 자기 이전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는 시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전, 현재, 이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 말씀하실 때 먼저 이미 죽은 자는 살겠고 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린다는 게 부활이에요. 또 현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현재 살아서 믿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사람들 현재 살고 있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살아서 믿는 자들이잖아요. 살아서 믿고 다시 무덤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현재 살아있고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한 부활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아젠다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님 자신이나 또는 어떤 특정인이나 또는 어떤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모든 주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언제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중에 태어날 자들도 살아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조건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부활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신학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부활을 믿는다 소리도 못하고 안 믿는다 소리도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근거로 당신은 부활을 믿느냐? 자, 제가 어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신학교에서 이 필라 동부에 있는 아주 넘버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교에 어떤 학생이 부활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개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부활에 관한 여러 학설들, 부활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내가 이번 학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첫 강의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신학 강의를 들은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요즘 신학교에서 이렇게 부활을 다루는구나. 자, 한 가지 또 더 얘기합니다. 자, 독일에 유학을 간 어떤 학생이 연합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활을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래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합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딱 했대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이론으로 뭘 근거로 당신은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물론 교수님은 어떤 신학적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자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아하는 거고 이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이 될지 거짓말이 될지는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사실임을 증명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건 소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사실임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믿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신학적인 연구 대상이긴 하나 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과 열매를 여러분들은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관과 지식으로 이것을 불신하고 안 믿다가는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자, 누구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는 엄청난 얘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한 전 단계예요. 세상의 형체, 땅에 속한 형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형체를 얻기 위한 과정이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인 거예요. 자, 나사로의 죽음도 바로 이런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도 바로 이런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열쇠는 마르다에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부활과 생명의 선언에 대한 태도와 결과. 부활의 선언에 대한 태도와 결과. 자,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성경 공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사야의 예언. 이 백성들은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보여줘도 믿지 못한 그 현장을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적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선언을 곁들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그 현장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체적인 임상적인 부활을 직접 보여주고 또 부활에 대한 설명과 선언에 대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를 없애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 부활의 모든 열쇠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고 예수를 없애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생의 광경을 본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나사렛 집에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고 일부의 사람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공회로 바로 얘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 유대교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짜 생명을 위한 단체였다면 이런 일을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의 종교단체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공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해야 돼. 결과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라고 얘기한, 자,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언제든지 한 존재를 희생해서 다수를 보호하는 이 원리는 세상이나 종교이나 똑같죠. 자,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은 53절에 봐보면 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에 이 유월절이 가까워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 나 이번에 올라가면 반드시 잡혀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야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주위에 있는 나귀를 한 마리 취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서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떳떳하게 예루살렘 성에 온 사람이 다 알게끔 입성을 합니다. 온 백성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영접하고 환영받는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발걸음이었고 체포되는 길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완벽하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57절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거나 본 사람은 보고하라. 그럼 바로 예수님이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감옥에 갖다 놓고 아무리 핍박에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란 어떤 것도 우리 기독교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어떤 곳에 묶이거나 속박됨이 없이 완전히 풀려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역동성이요. 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는 완전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자, 이 인류의 죽음을 죽이 없애는 이 엄청난 선언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기존 종교와 그 틀을 유지하려는 샤적적인 눈이 그들의 종교는 진리를 잃고 민족적 비극을 자초하여 2000년을 유리방황하며 가장 고생을 하게 되는 역사가 그들한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결과적으로 이 유대교는 부활과 생명을 버려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유언을 열고 바른 진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역동적이고 심리신앙, 어떤 죽어서 완전히 포기된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서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죽어서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살아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